김주형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2라운드에서 단독 5위에 자리했다. 이 대회는 지난해 PGA 투어에서 우승했거나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갔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. 김주형은 7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 파 73 7,596야드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9타를 쳤. 중간 합계 성적은 12언더파 134타로 선두에 4타 뒤진 단독 5위다. 선두는 16언더파 130타의 콜린 모리카와 미국 다. 2번 홀 파 3. 첫 버디로 기분 좋게 2라운드를 시작한 김주형은 3번 홀 파4에서 곧바로 타수를 잃었으나 5번과 9번 홀에서 1타씩 줄이며 2언더파로 전반을 마쳤다. 12번 홀 파4에서는 티샷이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으나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약 4m 옆으로 보냈고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타수를 줄였다. 13번 홀 파4 에서 퍼트를 3번 하며 타수를 잃은 김주형은 남은 파홀들인 15번과 18번 홀에서 또 한 타씩 줄여 상위권 순위를 지켰다. 1. 2라운드 그린 적중률이 91.7% 36분의 33에 이를 정도로 샷 정확도가 돋보였다. 모리카와에 이어 스코티 셰플러와 제이스턴 이상 미국 이나란이 14언더파 132타로 2타 차 공동 2위에 올랐다. 조던 스피스, 미국,는 13언더파 133타로 단독 4위다. 한국 선수 중에는 이경훈, 32, 29언더파 137타로 공동 12위. 지난해 12월 결혼한 임성재, 25,는 8언더파 138타로 공동 18위를 각각 기록했다.